안녕하세요. 인수채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개 겹쳐져 있는 나무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한 그릇씩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보면 여러 겹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서 숲을 이루죠. 보통 풍경화를 그릴 때 보면 한 그릇만 이렇게 달랑 그리는 게 아니라 주변 풍경을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의 종류의 나무들이 이렇게 겹겹으로 있는데 오늘은 그 원근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해요. 자, 이거 스케치는 같이 한번 볼게요. 다섯 그루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겹쳐져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져 있는데 가장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어떤 근경에 있는 나무와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케치 되어져 있는 중경에 있는 나무 그리고 가장 다섯 그루 중에서도 가장 멀리 있는 원경에 있는 나무 근경, 중경, 원경 나뭇잎 표현하기 할때 설명을 드렸는데 다들 생각나시죠? 나무가 여러 겹쳐져 있어도 이렇게 전체적인 입체감과 또 원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근경, 중경, 원경, 감을 표현함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풍경의 기본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까이 있는 나무부터 채색을 한번 해볼 건데 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린 계열로 채색을 할 건데 그린 계열에는 우리가 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 기억나시죠? 가장 밝은 부분에 뭐 퍼머넌트 그린에다가 퍼머넌트 옐로우를 믹싱을 해서 밝은 부분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고 그다음 포커스 그린 그리고 샙 그린 믹싱해서 중간 단계를 나타내주고 그다음 뭐가 있죠? 그렇죠. 피콕 블루와 세르리안 블루에서 조금 채도가 높은 색끼리 믹싱을 해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 그리고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인디고 믹싱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약간 이제 조금 올리브 그린 계열로 하고 싶다 그러면 버밀리언을 섞어서 조금 더 차분하게 떨어지는 색깔로 이렇게 채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나무부터 먼저 채색을 한번 해볼 건데 준비 좀 해주세요. 밝은 부분에 퍼머넌트 옐로우, 퍼머넌트 그린 이렇게 믹싱해 있는 컬러로 밝은 부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나무 먼저 채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믹싱한 컬러로 자, 밝은 부분에 나뭇잎 터치. 막 이렇게 그냥 면을 메꾸듯이 하는 게 아니라 터치를 넣으셔야 돼요. 나뭇잎 모양의 터치를 넣으면서 밝은 부분 다 같이 한번 올려줍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 놔두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이사이에 나무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조금 더, 그린 계열 조금 더 섞어서, 자, 중간 부분의 색깔, 이렇게 자연스럽게 컬러가 믹싱이 되도록, 나뭇잎이다 보니까 터치감이 조금 더 들어가게끔 이렇게 채색을 해주세요. 옐로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봄에 피는 나뭇잎처럼 되기 때문에 약간 퍼머넌트 그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채색을 해줍니다. 자,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제일 앞에 나무 밝은 부분 칠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채색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밝은 부분 다 됐으면 그린 조금 더 섞어서 마르기 전에 약간 번지는 느낌도 주면서 터치도 같이 넣어주세요. 자, 처음 딱 올리면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컬러가 물기가 마르면서 톤이 살짝 조금 다운되겠죠? 자, 중간 톤 계속 색깔 조금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 이 컬러에서 조금 더 어둡게 하려면 어떤 컬러가 믹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샙 그린이나 포커스 그린 둘 중에 하나 믹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중간 톤 어두운 부분. 처음 칠해놨는
색감에 물의 양보다는 조금 적게 해서 올려야지 처음에 칠해놨던 물기운이 남으면서 도화지 자체 내에서도 컬러 믹싱이 되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올려주세요. 사이사이에도 조금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시고 물을 너무 많이 하면 다 번져버리겠죠. 붓의 터치감이 너무 없으니까 명암을 어둡게 어둡게 들어갈 때는 처음 칠해놨을 때보다 물의 양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좀 작게. 가장자리로 나갈 때는 조금 더 나뭇잎 터치가 이렇게 살아있을 정도로 터치감이 조금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됐으면 여기서 조금 더 채도를 높이면서 어둡게 들어갈 때는 블루 계열을 약간 섞는데 어떤 걸 섞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피콕 블루 아니면 세루리안.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포머넌트 그린에다가 아니면 색 그린 조금 어둡게 됐는 부분에다가 컬러를 섞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어두운 게 화면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도화지에서는 이렇게 만큼 색깔이 안 진해요. 아무래도 화면에는 색깔이 압축돼서 녹화가 되다 보니까 좀 진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실 때 조금 더 색깔을 믹싱을 하셔서 진하게 올리셔도 돼요. 자, 빛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옵니다. 빛의 방향을 잘 생각하시고 터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뭇잎 모양처럼 넣어주시면 돼요. 중간 단계까지 색깔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쵸? 제 색이. 자, 그러면 인디고 한번 섞어볼까요? 자, 인디고를 너무 많이 섞으면 색깔 단계의 변화에서 너무 강하게 오니까 인디고를 조금만 작게 하시고 자,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터치를 넣어보셔요. 나뭇잎 모양처럼. 나뭇잎 한 나무에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고 멀리 있고 중경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것도 신경 쓰시면서 나무 채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 앞에 있는 나무는 어느 정도 지금 채색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 모양이 조금 다른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모양이 같은 나무가 중경에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모양에 있는 나무 중경부터 먼저 제가 채색을 해보고 조금 모양이 다른 나무의 중경 옆으로 한번 다시 채색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의 나무는 얘랑 톤을 비슷한 컬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퍼머넌트 그린에다가 퍼머넌트 옐로우로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조금 더 올리브 그린 계열로 한번 채색을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옐로우 빛이 나게끔. 자, 밝은 부분의 터치. 자, 그린이시 옐로우 그린에다가 퍼머넌트 그린 조금 섞으시면서 중간 단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린 계열에도 색깔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이 많아요. 그죠? 그린 계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태 했던 그런 컬러만 그린 계열이 아니라 컬러 믹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밝고 중간 어둡게 자 옆에 그 완전 초록빛의 채도가 높은 그린 계열과 조금 옐로우 퍼머넌트 옐로우 그린이 옐로우가 섞인 그린으로 채색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자, 한꺼번에 단계를 내면서
이렇게 채색을 하셔도 되고 밝은 부분만 다 찾아서 먼저 채색해 놓고 들어가셔도 돼요. 자, 저는 이번에는 한 그루 한 그루 다 표현을 하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계단계로 내보는 거예요. 여기도 인디고 어두운 부분에 인디고를 조금 섞으면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터치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광경보다는 조금 더 적게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가장 디테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코 블루를 살짝 좀 섞어서 요 나무 자체에서도 이 아랫부분은 뒤에 역광처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더 블루 계열이 조금 더 보여서 역광의 느낌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채색을 해주셔도 돼요. 자, 사이사이에 조금 더 어둡게. 자, 물의 양은 처음 칠했을 때보다는 어떻게? 그렇죠. 좀 작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물의 양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확 다 번져버려가지고, 얘가 처음 칠해놨던 이 색깔보다 너무 어둡게 잡혀져 나오기 때문에 물의 양을 적당하게. 자, 수채에서는 물의 양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어렵기도 하고, 근데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물의 양 조절하는 게 약간의 어떤 감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신경 써서 색깔 칠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중경에 있는 나무 모양은 비슷한 모양이지만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해서 채색을 해보았고, 여기에 있는 나무 왼쪽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는 완전 모양이 좀 다른 나무들이죠. 자, 이쪽 나무에는 퍼머넌트 그린으로 가장 밝은 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터치는 조금 이렇게 긴 터치를 하셔도 되고 중경에 있는 나뭇잎이다 보니까 터치를 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죠? 밝은 부분에 표현을 먼저 이렇게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터치도 조금 다르죠? 이렇게. 그러면 퍼머넌트 그린에다가 세루리안 블루 조금 섞어볼까요? 세루리안 블루 해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 옆에 이렇게 긍정이 나 있는 나뭇잎 모양을 조금 잘 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나무의 긍정 앞에 나 있는 나뭇잎 형태가 안 흐트러지니까 어두운 부분 터치를 넣을 때 조금 신경 써서 이쪽으로 나뭇잎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게끔 어두운 쪽으로 채색해 줍니다. 자, 세루리안 블루 조금 더 섞어서 이 부분 조금 더 어둡게 잡아주면 앞에 있는 긍정의 나무가 조금 더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겠죠.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조금 밝은 부분 조금 더 표현되게끔 블루가 이렇게 입체감이 나게끔 이렇게 조금 더 잡아줍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이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퍼머넌트 그린으로 같이, 요 나무보다 요 나무 좀 더 뒤에 있죠? 그러면 조금 더 뒤에 있는 부분도 요 부분 조금 더 물감 양을 좀 올려야 되겠어요. 자, 마르니까 조금 부었게 되는데,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나무 같이 다시 지나서
밝은 부분에 먼저 채색을 올려주시고, 자, 어두운 부분에 자, 요 옆에 겹쳐져 있는 나뭇잎 모양 생각하시면서 뒤쪽에 있는 나뭇잎 채색 같이 올려줍니다. 자, 원래는 오소리 붓으로 제가 나무를 채색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소리 붓 꼭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원래 풍경 할 때 전체적으로 제가 오소리 붓 펜붓이라고도 하죠.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둥그붓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채색을 해볼게요. 자, 중경에 있는 나뭇가지 지금 채색이 다 됐어요.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원경에 있는 나무, 원경에 있는 나무는 그린 계열보다는 약간 더 피콕 블루나 아니면 세르리안 블루에 약간 푸른 빛이 조금 더 도는 그린 계열로 터치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피콕 블루가 좀 많이 섞인 청록빛이라고도 하죠. 그런 계열로 밝은 부분 조금 표현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나무를 생각하시면서 나뭇잎 터치 사이사이 약간씩 보이겠죠. 그러면서 뒤쪽에 아래쪽까지 나뭇잎이 나오는 거, 밝은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채색이 잘 안 보인다, 어둡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나 여기나 비슷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붓의 묽기를 조금 조절해서 밝은 부분 조금 닦아내면 볼륨, 밝은 부분에 표현이 되면서 볼륨이 살아나겠죠. 대충 이제 이렇게 한 번 정도의 어떤 명암을 넣으면서 나타내 보았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근경, 그리고 중경, 나무가 다른 모양이 다른 중경, 그리고 멀리 있는 원경에 있는 나뭇잎까지 이렇게 채색을 해보았는데, 명암이 들어갈 건데 명암은 조금 맞은 다음에 들어갈 거니까 줄기 채색부터 한번 하고 다시 명암 들어갈게요. 자, 줄기는 무채색 계열로 만드셔서 하는데 무채색 계열 만드는 방법 다 아시죠? 세피아에다가, 그렇죠? 세피아에다가 울트라마린, 세피아하고 울트라마린 컬러 두 가지만 섞어도 무채색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만들면, 여기 팔레트에 보이는 색깔로 만들면 좀 너무 차가운 무채색 계열이 나와요, 그죠? 여기 색상 안에 보이듯이 이렇게 조금 따뜻한 느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옐로우 컬러 조금만 섞으세요. 그러면 약간 따뜻한 느낌의 무채색의 나무 줄기 색깔이 나옵니다. 자, 빗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제일 먼저 칠한 근경에 있는 나무 채색해 볼게요. 자, 나무 줄기는 이렇게 터치를 끊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쭉 꺼셔도 되는데 물의 기운은 조금 남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지 두 번째 채색을 조금 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믹싱이 되면서 도화지에서 자연스럽게 믹싱이 되면서 중간 톤을 만들어져요, 그죠? 자, 이렇게 올리시는데 나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옐로우 워커를 조금 더 섞어서 이렇게, 자, 나무의 껍질 모양도 조금 조금씩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이에 가지도 이렇게 조금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개체 연습할 때 다 한 번씩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뭐 긴 설명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자, 이쪽 나무도. 자, 그러면 자, 무채색 계열의 줄기 색깔도 조금만 더 어둡게 해서
바이올렛을 조금 섞어도 조금 더 어둡게 나오겠죠? 물기가 마르기 전에 한 번씩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조금 번짐에서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가지의 어두운 부분과 명암도 조금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공병의 나무 가지가 다 되었으면 중병에 있는 나무 가지도 같이 채색 한번 올려보세요. 너무 또 화면만 보고 있다 보면은 그림을 같이 못 해보는데 이제 한개 이렇게 하는 설명을 듣고 보셨으면 두 번째 이제 하시는 거는 그냥 보는 그림을 보시고 채색 한번 해보세요. 한번더 물의 느낌을 살려주고 밝은 부분을 채색을 살짝 올려준 다음에 물감의 양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어두운 오른쪽에 음영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바지도 조금 더 이제 스케치가 안 되어져 있는 부분까지 붓으로 이렇게 바지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손가락처럼 그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스케치해 놨는 거에 맞게끔 이 부분에 가지가 좀더 들어가도 되겠다 싶은 부분에는 가지를 조금 더 그려서 채색해 줍니다. 자, 처음 칠해 놨을 때보다 두 번째 칠할 때는 물감의 양이 많아야 돼요. 물감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항상 그거 기억하시고. 왼쪽 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왼쪽에 줄기는 조금 더 가늘어요, 그죠? 나무가 모양이 다른 거라서. 이쪽에 줄기는 나는 조금 더 초록 계열로 보이는 나무 줄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푸른색을 조금 더 섞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린 계열을 조금 더 섞어서 블루나 아니면 그린이나 더 섞어서 조금 더 초록빛으로 만드셔도 돼요. 저는 그린이 조금 더 섞은 색깔로 해서 채색을 해볼게요. 색깔 톤은 제일 앞에 있는 나무에 명암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연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나뭇가지가 보이죠? 스케치도 그렇게 해놨지만 스케치가 나뭇잎처럼 해서 다 가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붓으로. 이쪽에 나무도 살짝살짝 가지가 위로 갈수록 조금 연하게 해주시고 나무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줄기가 뻗어있는 모습도 조금 다르겠죠? 자,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줄기 표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뭐 거의 뭐 나뭇잎도 아주 연하게 채색을 했기 때문에 줄기도 뭐 이렇게 연하게 물의 양을 조금 많이 해서 물기를 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멀리 있는 거. 그래야지 근등, 중병, 원경의 차이가 나겠죠. 이것이 다 되셨어요. 자, 어때요? 근등, 중병, 원경 조금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나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명암을 한번더 넣어볼게요. 포커스 그린에다가 피콕 블루를 조금 섞었어요. 채도가 상당히 올라가죠. 여기다가 버밀리언 조금만 섞어서 조금만요, 많이 말고 진짜 살짝 살짝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서 자, 가지 그렸는 주변으로 해서 어두운 부분에 명암을 한번더 넣어줍니다. 자, 하면서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이.
같이 신경을 쓰고 네, 이렇게 듣지. 조금만 더 어두운 부분을 잡았어. 화면으로 보면, 영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채색이. 근데 실질적으로 제 그림을 보면 이만큼 색깔이 진하지 않는데, 은은하게 나오는데, 참고하셔서 네,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어두운 부분의 중간 톤을 한번 더 이렇게 넣어줬는데, 가장 어두운 부분의 컬러는 어떤 걸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인디고. 인디고를 조금만 더 섞어서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의 명암을 이제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넣을게요. 이것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좀 덜 말랐는 부분에 이렇게 금방 중간 톤에 조절을 하면서 했던 그 부분에 인디고 살짝씩만 터치를 넣으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채색을 했는데 어두운 부분이 너무 과하게 어둡게 들어갔다. 그래서 단계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그렇죠. 밝은 부분에 조금 더 채색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약간 그린 계열로 해서 톤을 같이 이렇게 또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전체적으로 볼륨도 나타나면서 단계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에 보시면 나무 가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너무 어둡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가지가 표현이 안 됐을 때 약간 이렇게 닦아내면서 가지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고 개체 연습을 할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번씩 닦아내서 나무가 꽂혀서 올라가는 부분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역광도 생기면서 나무가지도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그러면 여 위에 부분에도 마찬가지 조금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마를 동안 조금 기다리고 옆에 있는 나무톤 다시 조금 한번 중간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부분에도 중간에 있는 나무는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만큼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전체적으로 톤이 낮다고 생각할 정도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자,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이 한 번 더 명암 들어가 볼게요. 겹쳐져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 겹쳐져 있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터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나무는 굳이 뭐 더 한 번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건경에 있는 나무와 중경에 있는 나무 그리고 멀리 있는 나무, 자, 이렇게 구분되어서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풀하고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잠깐 오소리 붓으로 밑에 부분만 살짝 넣어볼게요. 조금만 이렇게. 저희 다 한 번씩은 해본 거지만 우리 오소리 붓으로 풀의 느낌 살짝에. 자, 그리고 바닥에는 펴듯이 이렇게.
원근을 여기까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원근을 표현하면서 채색을 이렇게 해보았는데, 부분적으로 할 때보다는 좀 어떠셨어요? 채색이 조금 이제 어렵긴 해도, 풍경할 때, 좀 많이 이렇게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